자, 우리 커뮤니티로 한번 들어가봅시다. 네네. 예, 여기가 2단지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사진으로 한번 봤었거든요. 네. 골드로 발라놨네. 아. 뭔가요 이거? 스파, 네. 어디 스파 오픈식 온 거. 진짜 기가 막힌다. 네, 기가 막힌다. 어떻게 이 거울 아니죠? 전부 금으로 산다. 향타 온다. 너무 멋지. 오씨, 이거 아까 아니 이거 그 좀 인테리어 잘 해놓은 집 가면 주방 등으로 많이 해놓잖아요. 일명 해오리 감자. 네, 그거를 감자. 그거의 확대판이네. 너무 크고 아까 우리 주차장에서 연결된 곳이 저쪽이었네요. 아 맞네요. 저쪽에서 봤거든요. 이렇게 들어 주차장 절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맞아요. 피트니스 저 조명 보이세요? 네온 사인. 한 더 갖고요. 아 이거 아 진짜 간지나네요. 네. 일명 간지나네요. 아. 자 여기가 이제 히트니스 센터인데 나중에 들어올 여기 이제 운동기구들 들어오나 봐요. 여기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요 밖에가 이제 그거거든요. 그 조경 보이는 데거든요. 네네. 예, 그렇고 여기 GX룸 하고 지금 행사 준비를 너무 잘 해놨다. 맥주를 축하하고 싶다. 예, 이 축하의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다. 저도요. 여기 락카 그리고 있고. 예, 그리고 여기 와 뭐 공간들이 공간 이렇게 제법 넓습니다. 예, 있고요. 그리고 밖으로 나가볼까요? 네. 네, 사우나. 사우나하고 스위밍풀. 스위밍풀. 여기가 이제 동래아 4단지까지. 백화점 들어오네. 이거 물방울 김창렬. 맞습니다. 아니네. 유충목. 이제 뭐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이제 좀 아쉬운 같네. 물방울 그리시는 분. 아 맞아요, 맞아요. 유일하죠, 유일하시죠. 그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작품하고 네. 사우나. 자 이제 여기 사우나하고 스위밍풀 한번 가볼게요.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하고 출입은 제한이 좀 일부는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여기가 이제 그거 목욕탕이거든요. 아 라카 라카 잘 해놨다. 예. 기가 막힌다. 예. 너무 좋습니다. 목욕탕 목욕탕 와 겁나 좋아하신다. 나 진짜 좋아. 겁나 좋아하시네. 어머니들 다 좋아하시네. 와 좋다 맞죠. 사우나 하실 수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. 아 몰랐어요? 네 몰랐어요. 냉탕하고 온탕 15도 네. 물 찹찹하네요. 아 찹찹해요? 네. 뭐 하시는데요 지금? 뭐 하시는데? 한번더 아이고 잘망스러워라. 아이고 잘망스러워라. 아이 눈이 우리 스타일이네 우리 스타일. 여기서 이제 동네 아줌마 딱 모여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중이라도 막 아파트 아줌마들 막 어떻게 사노 이러면서 막 레미안 스타일 아닙니까? 네 사우나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잖아요. 네, 정말 레미안. 네. 아따 좋네요 진짜.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또 통하면 아 이거 조명이 있는 거 보니까 신상치 않아요. 우와 와 신 개만큼 봐라. 유아풀 와 유아풀 여러 개 있고요. 아 신 너무 좋다. 생각보다 큰 거 같죠? 네 생각보다 큰 게 아니고 너무 큰데요. 아니 사진에서는 한국 잘 왔거든요. 되게 실전에 올라왔을 때 포레인인데 포레인. 네. 25m 포레인. 네. 근데 지금 층고가 아니 진짜 너무 높 너무 높게 시원하게 잘 뻗어있어요. 아, 진짜 현타 온다 맞죠? 와 현타 온다. 뭐 본인 아파트에 뭐 또 현타 와요. 난 정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 모습.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유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. 예. 자 여기 이제 골프. 야.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고급지다. 너무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. 여기 그 라카 보세요. 금색으로 해갖고. 카페트 무슨 바닥에 카페트 어디 진짜 딱 리조트 온 것 같다. 진짜로 키가 막힌다. 역시 진짜 이럴 수 있나? 야 근데 네. 더 놀라우는 거는 사전 입주 때 분명히 미비한 시설이 있을 건데 그죠? 오늘 그냥 완전 세팅을 다 해놨네. 네, 행사 준비를 삼성에서 너무 완벽하게 해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와 전부 다 전타석 GDR로 해가지고 네.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. 예, 우리 동래아 사장님들께서 여유롭게 예, 골프를 또 즐길 수 있도록 네. 해놨습니다. 우리 이제 누님이 골프에는 별로 취미가 없으신가요? 아, 남편은 골프를 하는데 네.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소강돼 있거든요. 아까 사우나에서는 흥분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계십니다. 자 스크린 골프 룸. 여기 룸이죠. 프라이빗 하나 둘 해가지고 한 개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여기는 완전 프라이빗입니다. 해가지고 여기 예약제로 하겠죠 맞죠. 하나하나가 허투루 한 게 없다 맞죠. 예, 디자인하며 퍼팅 존까지 예. 따로 있고 아유 좋겠다 좋겠다.
이런 커뮤니티 시설 안에 골프 이 라인들이 있다는 게 너무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시설도 그냥 일반 커뮤니티 집에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. 지금 제가 지금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타지 레지에 나와가지고 아주 좋은 스파 연구 같아요. 아주 좋은 리조트? 예, 그런 느낌. 느낌.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요. 뭐 약간 사우나를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위에 노출되지 않고 지하로 통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연결해가 집으로 바로 올라간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. 네, 그렇죠. 네. 너무 편하게 커뮤니티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게 이 네.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제 여기 커뮤니티의 2층인데 진짜 리조트다 맞죠? 이렇게 딱 안내가 돼 있습니다. 라운지, 키즈룸, 웃음밖에 안 도서관, 그리고 뭐 카페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네. 게스트룸이랍니다. 아, 이거 게스트룸. 네, 게스트룸이고 네, 게스트룸 두 개인가 봐요. 디럭스 룸. 디럭스. 아, 호텔처럼 그렇게 해놨네요. VVIP룸. VVIP룸. 거기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, VIP. VVIP. 꼭 이야기해주세요. 네. 디럭스 게스트룸. 기본이겠죠. 스위트 보기 전에 디럭스. 자, 디럭스 게스트룸인데요. 호텔방이네, 맞죠? 방이 룸이 없네. 아, 그 베란다가 있네. 베란다가 이래 있고.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고. 아,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의 그 스위트룸이라는 곳인데 요 주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름 거실과 이렇게 방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가니까 이렇게 식탁도 있고요. 네, 뭐 야, 이건 굉장히 그 공간이 큰데 약간 뭐 회의실 비슷하게 네, 그렇게 돼 있네요. 여기가 이제 카페테리아 앞에. 아, 여기는 이제 카페테리아 키즈룸, 키즈룸. 네. 뒤에 이렇게 키즈룸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맞죠? 아니, 아, 요즘 진짜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까지도 만드네요. 한 말씀 해주시죠. 저.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이제 라운지라고 해서 아까 그 차 마시는 데가 뚫린 공간이었으면 여기는 방으로 해갖고. 와. 이야, 이렇게. 와. 홀딩도처럼 해서 네. 막아놓고 열어놓고 할 수 있는. 네. 정말 살맛 나겠어요. 앞으로 모든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민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약간 네. 어려움을 또 겪지 않을까. 그리고 이런. 이제 막 온 조합원들 다 와서 벤치마킹하고 막 네. 우리도 이래 달라 해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. 네네. 아, 진짜. 그리고 저기는 라이브러리 카페 해서 뭐 오픈된 그렇게. 카페. 아, 내가 이런 공간을 진짜 좋아하는데. 요 와서 뭐 맨날 노트북 피 놓고 이래 하는 거 좋아하니까. 편집하시고 하죠. 네. 여기 공부만 해야 됩니다. 편집하면 안 됩니다. 공부하는 노트북 피 놓고 네. 공부하는 거죠. 공부하는 거죠. 저는 그게 공부예요. 아니, 편집하면 안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앉아갖고 이제 아까 봤던 수영장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맞죠? 그래서 뭐 강습 같은 거 하면 애들 이제 강습하는 거 보고 한잔하면서 맞죠? 자, 여기는 프라이빗 리딩룸이라고 해서 독서실 같은데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개인 독서실이 아닌가 싶거든요.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아, 칸막이로 여기는 보니까 아까 입구에 보니까 남자들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그렇죠. 맨하고 남녀 구분 우먼하고 네.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문 열고 들어가갖고 와, 너무 잘해놨다. 네, 진짜 좋다 맞죠. 와, 개인 사물함. 네, 사물함 여기 있고 독서실이죠. 그러니까 불 켜갖고 USB 꽂고 조명 색깔도 조절이 되고 밝게 네. 4단계로 스마일을 먹고 이제 학생들 학군이 또 좋잖아요. 네. 학생들 또는 우리 자격증 공부하실 직장인들 뭐 성인들 뭐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정산의 기운을 받아서 네. 이렇게 공부를 하면 참나 진짜 아니 공부 너무 통쇄 이봐 우와 뒤에만 난리 났습니다. 네. 우와 이야 그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하겠다. 와, 진짜 좋다. 우리 학생들은 또 여기 오면 약간 안색 안 좋아지겠다. 큰일 났네 이러면서. 큰일 났네. 진짜 제대로 공부해. 아, 이거 정령